조선 세종 9년 세종실록엔 서달이 수행원을 시켜 고을 아전 표운평의 무릎과 다리를 작대기로 50여 번이나 두들겼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명문가의 자제였던 서달은 왜 이런 짓을 한 걸까요? 지나가던 아전이 나를 몰라본다며 주변에 분풀이를 하던 중 이를 보고 항의하는 표운평을 매질한 겁니다. 조선판 갑질인 건데요. 을들을 향한 갑들의 매질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 최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억울하다는 유서를 남긴 채 말이죠. 주민들에 따르면 경비원 최 씨가 이중 주차된 차를 밀었는데 차량 주인이자 입주민인 남성이 항의하며 느닷없이 최 씨를 폭행했습니다. 그래도 분이 안 풀렸는지 화장실에 가두고 폭행했다고 합니다. 유가족들은 입주민 남성이 오히려 쌍방 폭행을 주장하며 수술비 2천만 원을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남성은 최 씨를 머슴이라고 부르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가족 주장이 사실이라면 입주민 남성은 자신을 뭐라고 생각했던 걸까요? 좌의정 황희를 의금부에 가두도록 명하였다. 세종이 청렴결백의 상징이자 명제상 황희정승을 파면했던 이유는 바로 자신의 사위 서달의 사건을 덮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신분제 사회였던 조선에서도 사회 지도층의 이 같은 어이없는 갑질은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서달이 우리 사회에 더 이상 발붙지 못하길 빕니다. 지금까지 화나요 뉴스였습니다.